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혜진 씨에게 오늘은 네. 그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그래요?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뭘까요? 만약에 20대로 네. 돌아갈 수 있다면 네. 뭘 하고 싶으세요? 저 연애를 네. 많이 하고 싶으나 하면 네. 혼나겠죠? 네. 저는 연애가 아니라 여행을 네. 많이 여행. 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네. 목사님은요? 저도 뭐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들 그동안 네. 못했던 거 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목사로서만 늘 사니까 그렇죠. 목사가 아닌 삶으로 좀 돌아가서 사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누구나 다 지나간 시간들을 후회하지요. 그래서 되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속에 욕망들이 많은데 그만큼 인간이 불완전하다라는 뜻이겠죠. 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새롭게 하소서 만날 분들은요. 후회하지 않으려고 오늘을 열심히 살고 내일을 멋있게 꿈꾸는 그런 귀한 두 분의 멋진 젊은이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인데요. 믿음 안에서 무엇보다도 성공한 네. 청년들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화면을 먼저 만나보시죠. 노래를 좋아한 사람, 여행을 좋아한 사람, 꿈을 쫓아 찬양 사역을 시작한 사람, 커피 트럭을 가지고 훌쩍 떠나버린 사람, 찬양을 통해 하늘 소망을 전하는 사람, 여행을 통해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청년들. 찬양 사역자 리셋, 여행자 김현두 형제를 만나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훨씬 젊어졌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우리 CCM 가수 리셋 네. 그리고 네. 커피 트럭 여행자 김현두 형제님 두 분을 네. 오늘 모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적절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CCM 가수 리셋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과 만나니까 가슴이 벅차오르고 무슨 얘기가 이루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다시 뭐 되돌리다 그런 맞습니다. 예. 아. 새롭게 네. 기도하다 보니까 원래 김 씨인데요. 네. 네. 예, 하나님이 셋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되돌리다, 뭐 대신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벨 네. 다음에 네. 주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셋. 김이 좀 새는 것 같고 김이 새자인 것 같고 그래서 주님 현대적인 이름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리셋 버튼을 보여주시면서 아 그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을 전해서 리셋할 수 있는 네가 귀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르기만 하면 네. 그래서 리셋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됐거든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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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현두 형제님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그 뭐 사람들이 커피트럭 뭐 여행자 여행 작가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준 어떤 모습들인 것 같고 저는 그냥 하루짜리 여행하며 산다고 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여행하는 백수 김현두입니다. 네, 수식어가 되게 재밌네요. 뭐 말이 백수지. 이런 백수라면 다들 원하는 네. 백수죠. 워너비 백수. 두 분이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워낙 개성이 있고 네. 또 각자의 자기의 색깔들이 분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는 네. 자기의 특징을 살려서 인사하면 좋겠다. 나만의 스타일로. 예. 그래서 우리 리셋 형제님은 네. 아무래도 옆에 기타가 있네요. 기타가 네. 깜짝 놀랐네요. 깜짝 놀랐네요. 네. 찬양을 통해서 네. 제가 한 2년 전에 네. 혼자 기타 치면서 만든 곡인데 아, 그래요. 한번 짧게 네, 네. 한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어보시면 찬송가의 가사랑 되게 비슷한 그렇군요. 네. 네.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가고파 나의 모든 뜻과 정성 다해 날마다 마음속에 그려보네 여기까지만
나죠. 아, 네. 좋습니다. 아, 매니저 네. 너무 좋아요. 이게 더 나가면은 예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아, 예. 아, 무슨 CF 한 장면 같지. 아니, 지금 헌금 꺼내려고 네. 그랬는데 제가. 조금 아, 더 나갔으면 헌금 네. 나오는데. 네. 대개 음악 같기도 해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우리 김현두 아, 저는 네. 사실 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여행하면서 만났던 풍경들 오, 가지고 사진이네요? 저는 이렇게 엽서 형태로 제 글귀를 하나씩 집어넣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네, 아, 앞으로 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야. 청춘은 설렘 가득한 소풍을 떠나는 것입니다. 뭐 좋아하지. 예. 나를 바꾸고 너를 바꾸며 언젠가는 어. 세상을 바꾸는 아, 여기는 어디입니까? 너무 좋다. 여기는 제주도의 김녕 해수욕장이라는 바닷가고요. 네. 네네. 여기도 마찬가지 제주도인데 제가 1년 중에 커피트럭 네. 여행할 때 3분의 1가량은 제주도에서 캠핑하면서 그렇구나. 여행하면서 보냈거든요. 그곳에서 주일 섬기면서 원래 뜨기 전에 본 것 같대 제주도 가서 네. 네. 빨간 트럭 핑크색 개인적으로 두 분들에게 나중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이거 원하셨죠? 아니 네네 저는 이거 네. 원하셨어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유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이런 좀 이런 모래 네.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네. 혜진 씨는 빨간 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두 분의 선물에 보답하고자 그래서 또 면밀히 뒷조사를 했습니다. 전공이 뒷조사입니다. 네. 자, 리셋 김현두 그는 누구인가? 네. 밝히는 시간입니다. 먼저 리셋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본명 김광현, 나이는 올해 38세. 와. 이건 밝히면 안 되는 건가요? 와. 네. 한세대에서 신앙을 공부하고 2007년 CTS 국제복음성가대회를 통해 CCM 가수로 데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부흥의 초청 CCM 가수 1순위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오. CBS 성경사랑방에 네. 출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가요? 네. 아니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선 네. 그 본명이 김광현 네. SK 투수 이름하고 똑같고 네. 네. SK 투수 그렇죠? 네. 어디 김치세요? 경주 김가입니다. 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38살 네. 그렇게 안 보이시더라고요. 네. 네. 청년인데 완전 네. 청년. 그리고 지금 외모로 이렇게 뵈면 저분 어디서 연기 좀 하시고 그럴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학과를 네, 졸업하시고 그러니까 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네. 잘못 해석해가지고 네. 뮤지컬 배우로 부르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극단에서도 연기도 좀 하고 아, 그러셨군요. 뭐 이렇게 네. 했었었어요. 아.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알게 됐더니 그게 아니었고 네. 찬양 사역자의 부르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신학을 하게 됐거든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혜진 집사님이 뒷조사 해가지고 네. 발표한 것 중에 네. 그 부흥회 때 이제 초청하고 싶은 섭외 1위. 예, 그게 이제 어떤 근거냐면 네. 스케줄이 꽉 찼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네. 전혀 본인이 깜짝 놀래는 지금. 네. 네. 그 도대체 스케줄이 꽉꽉 찰 정도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가장 섭외하고 싶은 CCN 가수 1위. 이 비결이 있다면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겁니까? 비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네. 일이 많다, 뭐 또 사역이 많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마음속에 항상 찔리는 음성이 하나 있어요. 네. 또 그만큼 기도하니, 그만큼 말씀 보니, 라는 퀘스천을 항상 마음에 들거든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근데 이거를 다시 돌이켜 얘기한다면 어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낼 줄 알고 원하시는 노래를 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말씀과 기도에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과연 불림을 받을까라는 퀘스천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히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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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이제 네. 커피 트럭 네. 여행 김현두 형제님 김현두님을 네. 또 몇몇이 또 긴장하세요. 네. 네. 뒷조사 다 했습니다. 네. 이름 김현두 나이 34세 29살에 7년간의 직장 생활을 접고 중고로 커피 트럭 한 대를 구입해서 원두와 카페 도구를 싣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에 사진과 글을 올리며 커피 트럭 여행자라는 별명을 얻고 한 통신사 CF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아. 이후 각종 강연과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혹시 덧붙이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거의 완벽한 것 같아요. 잘생긴 네. 사람은 3위 안에 든다 이런 얘기 안 해서 기분 나쁘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저는 어차피 고등학교 때부터 노안 소리를 들어서 네.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CF에서 많이 뵈가지고요. 네, 네. 그 안면이 익은 그런 분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직 CF 섭외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CF 그 광고를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제 들은 소리로 마케팅 쪽으로도 제가 좀 재밌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 나가는 거 외에도 이제 SNS라는 세상이 네. 굉장히 이렇게 활달하게 되면서 제가 SNS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팔로워들을 여행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그래서 그런 마케팅적인 측면도 아마 그랬을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한 4개월간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네.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근데 속으로 진짜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딱 겨울을 이제 나야 되는데 겨울 시즌에는 제가 캠핑 여행이나 이런 게 힘드니까 그때 좀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하게 네. 우리가 백반 먹다가 가끔씩 외식한다라는 생각으로 네. 했는데 그게 너무나 이렇게까지 파급이 있을 줄 몰랐어요.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네, 정말 단순하게. 그럼 SNS를 보고 그 업체에서? 네, 그런 식으로. 네. 이런 컨셉을 찾았는데 네. 인터넷에서 조회를 하면 제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보이니까 이슈가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것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여행을 하시면서 또 특별한 인연을 맺는 경우도 있죠. 기억에 그쵸. 남는 인연 있으세요? 제가 뭐 막간을 이용해서 제 홍보를 하자면 제가 책을 냈는데 네. 책 제목이 사람을 여행합니다예요. 아. 근데 하나님이 제가 외로울까봐 그러셨는지 혼자 된 그 삶에 대한 어떤 위로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거짓말 같은 인연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커피 트럭 속으로. 네. 사실 돈을 많이 벌었네. 요새는 막 이렇게 방송이나 강연 같은 거를 나가니까 사실 사람들이 되게 왜곡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물질적인 되게 충족함이 네. 내 안에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근데 그때 이렇게 인연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저 엄청난 인연들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거짓말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영화배우 조다란 씨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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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구 잘 치는 네네. 우리 그 예체능에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사실은 이제 3년 전쯤으로 거슬러 가면 제주도에서 여행하고 있을 때 되게 후질구레한 어떤 키 작은 남성이 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네.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커피 트럭에 와서 이제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여행 중에 캠핑 의자 하나를 딱 놔요. 네. 거기에 누군가가 앉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근데 그냥 앉아서 한 시간 넘도록 저한테 말을 거시니까 처음에는 아, 너무 말을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는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전화번호를 나누고 싶다. 네. 내가 영화배우 누구인데 조달한인데 같이 식사 함께 하고 싶은데 사장님 어떻게 시간 되시겠냐고. 네. 그래서 그날 저녁 7시 비행기셨는데 하루 종일 저랑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그 짧은 하루 동안 되게 많은 것들을 나눴어요. 그랬군요. 근데 그게 인연이 되어서 지금은 누구보다 의형제처럼 제 삶을 되게 응원해 주시고 저 여행할 때 촬영을 그쪽으로 오시면 찾아오셔가지고 일부러 밥 사주고 방도 잡아주시고 네.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누구보다 제 삶과 여행 그리고 지금의 삶을 응원해 주는 친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인데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 제 삶에 가장 큰 응원을 해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의외의 만남 같은데 너무 소중한 만남이 그렇죠. 되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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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처음부터 뭐 직업이 이거였다면 인정하겠는데 네. 직장 생활 잘 하시다가 갑자기 직장 생활을 접으시고 네. 여행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어떤 네. 사건으로 통해서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사건이 이제 계기가 되는 건데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던 계기도 있고 뭐 지금 이 여행을 하게 된 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갑자기 8월 달에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네. 좀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좀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꿈은 저는 개그맨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오, 그래요? 그래요? 예. 안 어울려요. 근데 되게 상간에서 되게 시골 청년으로 컸어요, 시골에서. 근데 그곳에서 크면서 유일하게 혼자 연예인이 장래 희망으로 적었던 유일한 전교생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살아온 환경과 어떤 가난한 것들은 뒤로 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 재밌는 삶을 꿈꾸면서 그냥 어렸을 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거의 전부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내면서 7, 8년간 안 쉬고 그러면서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29에 8월 달에 명절을 딱 한 달 정도 앞두고 근데 이제 네.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어머니께서 네. 어릴 적에 네 어머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항암투병 중3 때부터 제가 중3 때부터 하시다가 그 어머니를 먼저 여의셨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외동아들이거든요 네. 아이고 형제가 없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아버지가 저의 꿈이었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저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어머니 일찍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근데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게 내 꿈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가정과 부모를 모시고 효도를 하는 삶 그 삶은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좋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인데 저는 그게 근데 물론 누구에게는 그게 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꿈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혼자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내 꿈이 아니었더라는 생각. 그래서 거기에서 딱 1년만 내 의지대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식사를 하고 싶을 때 식사를 하고 책을 읽고 싶을 때 책을 읽고 그다음에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여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사건이었는데 근데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30년을 그렇게 못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바꾸는 데만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를 하고 허비는 아니죠 예, 되게 좋은 시간들이었고 1년 동안 제 생각의 틀을 바꾸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커피처럼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책에서 본 이야기 너무 재밌어서 핸드드립 커피를 팔고 나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그런 단순함 생각에 책을 읽고 6개월 만에 진짜로 만들어서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리셋 네. 형제님은 어릴 적에 어떤 분이었어요? 부모님 얘기도 좀 들려주실 부모님 있는데. 들으니까 갑자기 막 울컥했었어요. 감사합니다. 본인은 어떠셨어요? 저는 태어날 때 이제 어머니 얼굴을 모르고 태어났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혼을 하셨던 거죠. 이제 저를 놓고 이혼하셨는데 네. 이제 위에 9살 터울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네. 그 과거에 수많은 일을 겪고 형님은 중학교 때 출가를 하셨어요. 어둠의 세계로. 가출. 네, 어둠의 세계로 출가를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여성에 대한 아무런 것도 무지한 채 있다가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어떤 여자의 손을 잡고 네. 어디를 가더라고요. 네. 불러도 막 모른 척하고 가요. 그래서 다음날 야, 너 내가 어제 간 거야. 너 왜 말도 안 해? 이랬더니 아, 어제 엄마랑 여탕 갔어. 이러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아. 엄마가 있어 여탕을 가는구나. 그때부터 엄마에 대한 꿈을 품기 시작했는데요. 여탕. 네. 그때부터 진짜 엄마가 있을까? 나한테도 엄마가 있었을 텐데 생물학적으로 엄마가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면 좀 징그럽죠? 아빠, 엄마, 저 엄마 어딨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단호하게 죽었어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 그럼 이름이 뭐예요? 몰라. 나이는요? 몰라. 네. 그래서, 분명히 사진은 남아있을 거야. 이제 어렸을 때지만 사진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네, 네. 유일하게 발견한 건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진인데 오려져 있더라고요. 아. 네. 그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데 엄마 같아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빌었죠 그냥. 그럼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아 사람은 누군가 신적인 존재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막 기도를 하다가 어머님들이 생겼어요. 어머님들이 네. 예. 복수네요. 네 복수입니다. 네, 네. 최근에 형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형님이 연락이 오셨길래 앨범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면서 얘기를 들었더니 너 광현아 너 어머니가 몇 분인지 아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고 나는 솔직히 5분만 기억나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12명이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순간 아버님이 예수님인지 알고 아니 이렇게 또 유머로 그냥 승화시키시네요 너무 재밌었었어요 네. 그렇구나 아버님이 자식을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 일을 해요 자식을 위해서 혼자 있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어머님을 드렸는데 맞지 않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라고 지금은 이해하지만 그때는 너무나 싫었었어요. 어머님이 있어서 좋았지만 굉장히 TV에서 많이 보는 아동학대를 많이 당했거든요. 이렇게 뭐 자로 찍어갖고 머리가 다 찢어지기도 하고 아버님 출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입안이 다 터지기도 하고 근데 아버님한테 한마디도 얘기도 못하고 네. 예, 왜냐면 또 맞을까 봐 가장 기억에 나는 게 그 따님을 데리고 온 어머님이 계셨는데 2층 집에 살 때였었어요 예, 제가 이제 특정 상품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다섯 마리 사자왕이 합체되는 어떤 로봇을 갖고 놀고 네. 있었어요 그 로봇을 막 뺏는 거예요 그때가 유치원 거의 초등학교 들어갈 고 사이 때인데 네. 어린 마음이니까 그 아이를 밀쳤거든요 네. 그랬더니 화가 나셔가지고 내 딸에게 해코지 한다고 저를 이제 빗자루로 때리고 발로 밟고 사대기를 때리고 던지시고 막 몇 미터를 날아다니고 막 한 제 기억으로 한 시간 반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기억은 그렇게 맞고 나서 전축 앞에 갑자기 앉히더니 헤드셋을 다 끼워주는 거예요 네. 때리는 줄 알고 겁나 있는데 갑자기 그때 그 무슨 필름 일회용 카메라 파란 네. 초록색 막 이렇게 된거 있잖아요 칙칙칙 하면서 네. 웃어 이러더니 탁 찍는 거예요 네. 아, 안 맞으려면 웃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웃었어요 그 사진이 집에 있어요 아직도 네. 그렇게 때리고 나서 찍은 사진을 아버님이 출장 갔다 오시니까 어머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아 저한테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중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 그때부터 솔직히 여성 혐오증이 좀 생겨가지고 여성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네. 여성을 좀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오셨는데 다 좋은 어머님들이 아니셨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어른에 대한 미움까지도 싹 트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마음이 싹 트니까 아버님도 싫고 세상도 싫고 약간 피터팬 증후군처럼 걸려서 난 어른이 안 될 거야. 근데 우리 형의 모습을 간간히 이제 그 출가했지만 간간히 돌아온 모습을 보거든요. 네. 막 이렇게 막 찢어져 있고 막 네. 온몸이 막 이렇게 뭐가 있고 막 그런 네.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거는 나쁜 거야. 저건 아닌 거야. 라는 마음을 또 갖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좀 그날만 양심을 좀 주셨는지 그래서 나쁜 길로 가고 싶지 않아서 애쓰고 그러면서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네.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가출해서 만났어요. 네. 가출해서.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쪽 집은 주로 이제 가출들의 은사가 있었어요. 이게 마음 속에 네. 정말 세상이 너무 싫고 어른이 너무 싫고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어린 거예요. 마음. 예, 네. 어린 마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가출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소심한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가출도 긴 가출이 아니라 딱 일주일 가출. 일주일 가출만 딱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형의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 나쁜 곳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네. 막 헤맸거든요. 그때 막 행색이 좀 좋진 않았었어요. 검은색으로 올 검은색, 부츠, 블랙진, 가죽 자켓, 가죽 셋, 그다음에 머리는 회색 염색하고 회색 렌즈를 끼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한 거거든요. 막 길거리는 헤매는데 사람 부딪히면 인상 찌푸리면서 막 걸어가다가 밤이 됐어요. 아, 또 있어야 될 때가 필요한데. 플랜카드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 건물을 딱 보니까 어 적십자예요. 네. 고등부 동계 금식 수련회. 네. 와, 적십자에서 주관하는 고등학생으로 대상을 하는 겨울에 하는 금식은 템플. 뭔지 모르겠으나 네. 수련회구나. 금식이 뭘까. 금식.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연걸 막 성룡이 생각나면서 네. 아 이거 무술 이름인가 보다. 금강초식 뭐 이런 어떤 초식을 배우는 그래 내가 이걸 배워서 집에 들어가서 복수를 해야겠다. 네. 라는 마음을 갖고. 뚜벅뚜벅 들어갔죠. 네. 유리문에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청주 순복음교회였는데 네. 고등부 동계 금식 수련회 장소는 지하로. 지하로 뚜벅뚜벅뚜벅 내려갔어요. 네. 딱 문을 철문을 여니까 마루 바닥에 빨간 방석을 놓고 네. 다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십자가 맨 앞에 있고 할로겐 불빛으로 쫙 쏘고 네. 아 단전 호흡중이구나. 네. 이러고서 방석을 저도 돌을 깔까 왜 모르니까 네.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숨을 쉬고 있었죠. 그때 어떤 분께서 피아노를 치셨어요. 이제 지금 네. 어떤 곡이든 알죠. 예수 사랑하심은 피아노만 치시는 네.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웅성웅성웅성 거려요. 근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여 삼창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곳을 무공수를 하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왔잖아요. 주여가 그 원수가 생각이 나서 죽여로 들렸어요. 죽여. 죽여를 세 번을 외치시는. 아, 저분 얼마나 마음에 응어리가 네. 원수를 갖고 싶으면.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구나. 네. 그랬더니 갑자기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아 이게 명상하다가 미친 사람 있다더니 가끔씩 저런 아 돌봐줘야겠다 했는데 네. 기도는 불이 붙잖아요. 네. 학생들인데 첫째 줄이 갑자기 방언을 시작하고 네. 둘째 줄이 방언을 시작하고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좀 막 소름이 끼치는데 옛날 생각하니까 네.
어, 이거 내가 미친 집단에 왔구나. 큰일 났다. 그제서야 좀. 네, 그제서야 슬며시 일어나려는데 누가 제 어깨를 딱 잡는 거예요. 네. 떠! 네. 하고 놀랐어요. 네.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 부산 명륜교회 지금 최성구 목사님이신데 네. 붙잡으시더니 형제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제 마음 가운데 언제 봤다고 형제야? 불만이 일단 저는 항상 네. 가득하니까 속으로 그들이 어떻게 왔냐고 그러고 당당하게 앉으려고 집 나왔는데요? 다 이랬어요. 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시고 저를 안으시는 거예요. 꽉 안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세요. 왜 그러지? 왜 날 왜 갑자기 나 울지? 막 가슴 한 켠이 좀 이상한 거예요. 솔직히 처음 남자의 품에 안겨봤거든요. 정말로 남자의 품에 안겨. 그러더니 그걸 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같이 있재요. 네. 되게 두려웠어요. 네. 근데 한 친구를 소개시켜주는데 필리핀에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강인석이라는 친구예요. 그분을 소개시켜주는데 액면가는 저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이고 네. 목소리는 권사님급 막 네.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저한테 그래서 아 얘가 나한테 지금 기선제압 들어왔구나. 저도 주먹 손을 꽉 잡으면서 하면서 김강인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네. 하고 반으로 딱 갔는데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하겠대요. 제 행색이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네. 말 걸만한 행색은 아니에요. 네. 네. 사회 불만이 가득한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양자로 시작하는 네. 새 단어가 어울리는 손을 잡더니 기도 제목을 알고 싶다. 기도 제목이 뭐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소원을 얘기했죠. 근데 소원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만 가지 불만이 이제 쏟아지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뭐 우리 집안이 어떻고 막 수많은 얘기하니까 아 얘는 좀 돌봐줘야겠구나. 그때 이제 탁 손을 잡고 기도를 하자. 교회를 처음 가니까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손을 딱 잡았는데. 옆에 여자들인 거예요. 처음 여자 손을 잡아보는 네, 거예요. 그때. 그렇게 혐오하던. 예. 네. 그러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네. 잡을 때는. 잡고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은 좀 자기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요. 네. 저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이상해요. 네. 기도를 하게 눈을 감대요. 네. 감죠. 초신자들 네. 감습니다. 네. 다 감았는데, 기도를 시작하면 이게 뜹니다. 봤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울어요. 너무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너무 민망해서 눈을 조용히 감았어요. 근데 누가 자꾸 손에다 침을 뱉어요. 네. 그래서 아 뭐야 하고 눈을 딱 떴더니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왜 나를 위해서 울지? 언제 봤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그리고 한 자매님이 저한테 오셔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물론 뒤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들이 얘기하는 주 예수 하나님 성령님 누굴까? 이들이 회복됐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셨다고 표현하는데 과연 나도 만져주실까? 그분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하늘에 계신대요. 그래서 금식 수련을 제가 일주일을 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라는 그 단어 하나로 맨 앞에 서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줄도 모르고 첫 기도가 하늘에 계신다면서요. 언제 오시나요? 이렇게 처음 기도를 했더니 이제 기도 소리 다른 사람 들리잖아요. 네. 따라하게 되고 기도를 했더니 물론 이제 금식 수련회지만 몰래 나가서 이제 핫바도 먹고 예, 뭐 이렇게 우유도 사 먹었고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거 하나만은 절실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첫 걸음을 내디딘 그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네. 그 안에 상처와 과거 속에 있었던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서 지금의 이제 이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네, 했죠. 네,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정말 극적으로 또 아마 그게 어릴 때부터 다른 그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했을 텐데 아마 많은 고립해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와 닿아도 그것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또 사모하게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김현두 형제는 어떻게 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저도 고1 때 가출을 했고요. 네. 고1 때 하나님 만나 뵙고 네. 그랬는데 전 중3 때 어머니가 갑자기 좀 암 투병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수술도 잘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뭐 좀 이래저래 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에서
병원 생활을 하시다 이제 마지막 이제 집에 와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데려와서 병원 요양원에 계시면서 제가 이제 뭐 아빠랑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었는데 그 지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병원이나 이런데 교회들에서 가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네. 기도도 해드리고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던 사람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케어해 주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양원 들어가기 전에 또 집에서 있을 때는 새벽 예배를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네, 금음을 하고. 금음을 하고. 근데 어머니도 신앙이 없으셨던 분이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글도 사실 모르셨어요.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그 교회 집사님인지 권사님이 누가 지어주셨나 보죠. 성경을 들고 사실 개복 수술이 잘 안 아픈 상태에서 복대를 하시면서 이렇게 매일 나가시는 거예요. 요양원 아예 들어가기 전까지. 이게 아예 그 병상에 누우기 전까지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제 기억에는 2, 3개월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교인들이라는 분들, 근데 성도들이 왜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그리고 거기 부교육자분들이 저한테 고등학교 1학년인데 연락처를 주시면서 어머니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거나 기도가 필요하면 연락을 줘달라고 새벽에도 괜찮다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좋은 기억들 왜 저들은 내 어머니한테 피도 섞이지 않은 가족도 아닌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줬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를 나갔어요. 그 교회 고마움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고3 때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희 어머니의 목숨과 너희 믿음이 뒤바뀌었다라는 그런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네. 어떤 자해석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마음이 내게 딱 전해졌을 때 저는 굉장히 하나님한테 열정적인 하나님을 내 안에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처럼 제 삶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삶. 예,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냥 건강하게 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가난했거든요. 아버지도 장애가 있으셔서 사실 청각장애가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온전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저는 근데 반대로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낙천적이셨고 어떤 결핍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있으셨어도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낙천적이고 굉장히 밝고 쾌활하셨거든요. 그런 성격들이 제가 지금 여행하면서 사람을 여행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사실 저는 지금도 늘 어머니의 목숨값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네.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네. 지금쯤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간혹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저희 막내 이모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세요. 어머니 이제 가장 막내 동생인데 하나님 안 믿으시고 지금도 안 믿으시고 근데 너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참 네가 잘못됐을 것 같은 걸 네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난 그냥 내가 하나님 안 믿지만 너가 교회를 다니고 너희 교회 사람들한테 너무 고마워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우리 리셋 형제님은 하나님 안 만나셨으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저희 아버님 같은 길은 못 걸었을 것 같고요. 훌륭한 길을 못 걸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어둠의 길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옛날에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네. 제가 좀 어렵지만 네 번의 자살 시도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초등학교 때 뛰어내리기도 하고 달리는 차에 뛰어들기도 하고 네 번 있었는데 아마 살고 살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제 존재 자체를 알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아마 이 세상에 없지 않을까 영원한 형벌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는 네.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세요? 저는 너무 만족해요.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줄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지금. 일단은 저의 잘남과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그냥 내 순수한 나의 삶을 봤을 때 99점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를 극복하셨어요? 회복하셨어요? 완전히? 옛날 생각하면요. 이렇게 스냅사진 지나가는 것처럼 되게 뭐라 그러죠?
찰리 채플린 영화 보면 웃기잖아요. 네. 되게 유머스러워요. 네. 방금 뭐 하나님 만난 얘기할 때는 그게 아직도 벅차 있어서 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옛날 얘기하면 너무 재밌고. 실례된 네. 말씀일 것 같은데 네. 어머님은 그럼 만나셨어요? 2년 전에 네.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네. 그 전에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네. 안 찾아지더라고요. 소심한 전도사가 되었을 때도 소심한 복수를 하려고 어머니 왜 버렸어? 따지고 싶어서 사람들한테는 사랑하라고 거짓말하고 그랬었는데 찬양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면서 아, 어머님에 대한 기도를 꺼내시더라고요. 너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네 찬양 나 안 받아. 라고 얘기해. 너무 무서웠었어요. 네.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뭔데요? 뭐. 근데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었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어머님을 용서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머님을 마음으로 죽여왔던 걸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축복의 기도를 한 네. 다음날 동사무소에 갔는데 우연히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걸 띠라 그래서 띄었더니 생모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어, 이 여자 이름 뭐예요? 이렇게 동사무소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낳아주신 분이요. 이러는 네. 거예요. 그래요? 제가 2차 저차해서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 저는 그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띄워줄 수 없습니다.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네. 그분 앞에서.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막 머금으면서 포스트잇에다가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포스트잇을 몰래 주시는 거예요. 네. 주소를 알았어요. 네. 그때가 일찍 나올 때였어요. 일찍 나오기 이틀 전. 네. 네. 그 나오고 앨범을 딱 6장을 해서 택배로 보냈어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네. 아, 날 만날 생각이 없구나. 왜냐? 다른 가정을 차렸더라고요. 네. 혹시 제가 나타나면 뭔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만나기 싫으신가 보다. 근데 우연한 계기로 몇 년이 지난 후에 저희 형이 인생을 점찍고 싶어서 네.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찬양으로 위로를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회복이 되면서 엄마 만나고 싶다고 주소 아냐? 알잖아요. 네.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 형은 무대 보라. 그냥 찾아갔죠.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청각장애인이세요. 네. 그러니까 왔는데 뽀샵이 되어 있으니까는 아들 얼굴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예. 그 노래를 들을 수도 없고. 그때 전화번호를 적어놨지만 전화도 할 줄 모르고 문자도 할 줄 모르는. 연로하시니까. 네. 그거를 형한테 듣고 나서 하루 밤새도록 우셨대요. 다음날 전화가 와서 너 꼭 와야겠다고. 네. 찾아갔죠. 부둥켜갖고 막 하는데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이잖아요. 네. 아무런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진짜. 울어야 되는데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막 우시더니 제 얼굴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는 코 좀 해야 쓰겄다. 너무나 유쾌하신 분이셨어요. 예. 그러더니 그 사주팔자 책을 펴시더니 너는 말이야 뭐고 어쩌고 저쩌고 어떤 사람 만나야 되고 다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시면 막 다 듣고 나서 입 모양으로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안 맞더라고요. 근데 내 인생을 맞추는 책이 있어요. 근데 네. 뭐네요? 네. 성경책을 그때 갖고 있었거든요. 성경책을 드렸어요. 네. 지금은 성경책을 보세요. 아우,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네. 네. 그래요. 그렇게 만나 지금이 됐어요. 너무 사실 좋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큰 상처일 수 있지만 너무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도 보듬어 네. 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두 분 보니까 네. 뭐 너무 행복한 그런 느껴져요. 것들이 느껴져요 저희에게 네. 그래서 참 저희가 또 위로가 되고 네. 그런 힘이 전달되니까 우리가 더불어 행복해지는 네. 것 같아요. 두 분 이렇게 막 기쁨과 행복을 정말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잖아요. 네. 아직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그래요. 정말 아유. 희망의 메시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빌어서. 네.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네. 절망하고 있는데 네. 한 말씀씩 사실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남들이 봤을 때 제 삶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제 여행 또는 저의 삶이 사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내는 쪽지나 메시지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 로망이었어요. 제 꿈이었어요. 저도 한 번쯤은 이런 메시지들이 주예요. 근데 어떤 제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이나 이런 걸 남다르게 하는 건 아닌 상황에서 누구나 꿀 수 있었던 삶인데 생각으로, 사고로는 근데 그 생각을 행동했던 것이 그게 누구는 그냥 몽상가가 되고 누구는 그게 삶에 정말 묻어나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삶으로, 내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을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자신의 삶에 굉장히 유익한 삶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의 행동을 보태면 굉장히 자신의 삶에 재밌고 건강하고 유익한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용기를 내라. 네. 그런 것들 말해주고 싶어요. 네. 네. 사실 생각은 많이 있는데 네.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두려워서 첫 걸음을 네. 못 내딛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실은 내디디면 생각보다는 훨씬 더 네. 세상이 넓다.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 리셋 청재님은요? 환경은 제3도 환경은 그대로거든요. 변하지 않았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변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를 만났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변하니까 환경은 그대로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더라고요. 네. 느껴지는 감성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발걸음을 못했던 두려움들도 용기로 바뀌더라고요. 즉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주변이 어떻든 예수 믿음 복받아 물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라는 내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마음. 여러분의 마음만 지킨다면 못할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다라고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은 어떤 뭐 바늘에 창 뭐 막 달려놔도 여러분의 마음만 지킨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일어설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예, 여기 계신 현두 씨처럼 저처럼 네. 예,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네. 많은 젊은이들이 뭐 좌절도 하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네.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두 분을 보면서 또 많은 젊은이들이 현두 씨나 리셋 형제보다 더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네. 뭐 저도 아예 두 분보다는 조금 더 살았으니까 문득 오늘 오프닝 그 멘트처럼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생각만에 머물지 말고 내가 안 해봤던 것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얘기 나눴었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두 분의 얘기를 통해서 들려졌고요. 아마 시작은 조금 두 분이 남들보다 어렵게 시작했어도 네. 지금 행복해 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또 더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나눠주시면 저희가 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고향에 작은 공간을 이제 마련했거든요. 네. 근데 그곳에서 제가 여행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만 도시로 갔는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사실 조금의 결핍이 있거든요. 시골과 도시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만나고 또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나 멋지고 세상 가운데 어떤 재미난 문화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단순히 부모에 의해서 시골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자랐고요. 근데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면 제가 예전보다는 5년 전에 회사를 박차고 나왔을 때보다는 지금 더 많은 사람과 어떤 여행을 통해서 정말 사람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네, 제 자산처럼 정말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고 그 사람들과 제가 하나 돼서 이렇게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목사님께서 그 공간에 와서 아이들을 만나서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네. 제가 아는 사진작가, 와. 제가 아는 또 배우 네.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있잖아요. 네. 진짜 약속해 네. 주신다면 네. 오셔서 배우가 꾸미는 아이들에게 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줄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간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 좋은 인연들이 네. 애들 계속 여행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한대요. 네, 네. 꼭 와주세요. 리셋 청재님은 네, 저는요 기독교 문화 사역 단체 엘라인이라는 단체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개그우먼들도 계시고 영화 배우도 계시고 뭐 춤추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밴드도 계시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분들이 모인 문화 사역 단체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목요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있거든요. 목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엘라인을 통해서
또 많은 안 믿으신 분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싶고 또 더불어 함께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독인만의 어떤 문화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공연, 어떤 예배, 사역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함께 모였어요. 네. 그래서 그 단체가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생각할 만한 이 한국 또 뭐 욕심 같아서는 전 세계, 네. 네. 전 세계에서 정말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더불어 함께 개인적으로 저도 똑바로 하나님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 네. 이 두 가지 네. 네.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실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네.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두 분을 통해서 또 저희와 합력할 수 있는 일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청취하시는 분들과의 또 연결을 통해서 앞으로 네. 선을 이룰 많은 일들을 기대하면서 네. 지금의 간증은 1부고 앞으로 또 2부, 3부에 더 멋진 간증들이 두 분의 인생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하소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더 멋진 인생의 후반전을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정을 쏟을 요즘에요. 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두 분 모습 보니까 참 보기가 좋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알아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또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청년의 때를 표현하기를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하면 목마른 초목에 생명을 주는 아주 신선한 물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선물이 새벽 이슬입니다. 우리가 기성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는데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중간에서 아주 귀한 역할을 해야 하는 때인데 그 청년의 때를 향하여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